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장님 무사와 주술사. 근데 이게 왜 이런 걸로 안 나오나 했다 내가. 근데 그림이 좀 난해해가지고 지금 멧돼지 위에 누군가 올라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재밌긴 한데 네. 이렇게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인류사적 애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멧돼지가요 대파를 그리고 지금 눈을 가리고 있어. 흑백요리사. 아 장님 흑백요리사가 아니라 장님 무사죠. 거기다가 지금 저 위에 타 있는 저 그 주술사는 네. 탬버린을 들고 있습니다. 한쪽에 디올도 무기입니다. 무기. 네, 디올도 꽉 챙겼네요. 네, 탬버린에 달려 있는 그 광선이 나와. 탬버린에 달려 있는 그 금속 있죠. 그게 바로 무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네. 자, 이런 또 짤이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하나 그 다음 한번 보겠어요. 전정훈 작가님. 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이죠 지금. 예. 장님 무사. 장님 무사 위에 지금 주술사가 올라타 있는 거예요. 안준뱅이 주술사. 자, 고속도로 휘어라 얍. 자, 3부 체크하고 자, 공천 진행시켜. 말 안 들으면 발 뒤꿈치로 가슴을 막 때리고 막. 이랴. 아, 정말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현실입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자, 또 비슷한 컨셉의 그림 또 있습니다. 무사와 주술사. 풍년이구나.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그리었냐면은 계란말이를 앞에 눈을 가려놓고 계란말이요 지금. 그리고 주술사가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을 비슷하게 그린 것 같죠? 연합뉴스 사진을 저렇게 그린 것 같죠? 지금 그 주술사 사진이구나. 네, 네. 맞네요. 아. 왼쪽으로 세 발자국. 아, 가방 속에 깨알같이 명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님 무사가 장님이라는 표현 다시 쓰면 안 돼요. 장님 비하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저 무사가 대한민국 뭐 법 공정 이런 걸 다 쪼개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가슴엔 일장기가.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메가폰 하나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검사, 법사, 주술사에 이어 다음 차례엔 마법사를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Hello, I am Harry Potter.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성우 목소리고. 네. 아마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 검사, 법사, 주술사이어서 다음 차례엔 마법사를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병하네. 윤석열이가 아 마법부 장관. 윤석열이 어디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아 나 그냥. 정말 듣기 싫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 가오나시 아니야 가오나시. 이게 뭐라고나 할까 뭔가 뇌 세포가 정지되어 있는 신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죠. 자 오랜만에 소환해보는 최순실의 장면. 또 최순실이 한 말이 아니고 네. 최순실이가 특검 사무실로 지금 소환될 때 이 특검 사무실에 청소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네. 연병하네. 전때 최순실이 혀를 길게 뽑았잖아요. 네. 뭐 이거는 뭐 불이한 겁니다 하면서 네. 막 엄청 뭐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청소하시던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연병하네 하고 지나갔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주술사 뭐 좀 무사 이야기에 대한 패러디였고요. 자 이제 윤석열 한동훈 회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성대모사 할 일이 너무 많다. 아 그거 마셨습니까? 이런 면담. 커튼 뒤에 추경호 만찬. 추경호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한남동 나인이라고 하는 이기정인 옆에 서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한동훈 얼굴에다가 물을 끼얹는 3대 요구안. 아, 정확하네 아주. 이거 제로 사이다. 물이 아니고 제로 사이다입니다. 진짜 한동훈은 쪽팔려서 진짜 나가기 싫을 거예요 밖에. 자, 비슷한 거죠. 밥도 못 얻어 드셨다고 지금 편의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만찬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겠다고 했지 먹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아 편의점 가서 또 저질하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면담 시간 잡은 게 네. 나는 너와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러니까, 거잖아. 애매한 4시 반에. 4시 반에.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는 시간에. 아유 삼전도의 굴욕이라니까. 정치에서 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도 저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굴욕적입니다. 자 면담. 마가
마, 네 물 한 보지 마라. 아, 이거 내 성대모사 할 타임이 아니었네. 부산 투자요 지금 이게. 예, 이게 이제 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아,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때 이제 상대방에 있던 최민식 아니에요? 최민식? 아니죠. 이렇게 막 그 누구냐? 그 이 다른 배우인데. 하정우가 마 네 불 한 붙이 봐라 하는데 아~ 그 앞에 앉아 있대 이제 김판호 씨가 마 네 네 옛날에 담배 불 붙이던 김판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래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재떨이로 대가리가 깨집니다. 이렇게 저게 사투리가 섞여서 성대모사가 안 어울리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재밌어. 자 다음 면담 차담 냉담. 점점점 멀어지는 테이블 길이. 어제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푸틴하고 네. 마크롱하고 만나는 장면. 마지막 그림은 완전 푸틴하고 똑같네요. 냉담. 태도나 마음씨가 동정심 없이 차가움. 어떤 대상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냉담. 아 재밌네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해. 야, 아까 콜라 다 마셨으면 이랬을까? 뒤에 김건희가 째려보고 있어. 동행명령장을 찍고 돌아온 아, 그 김건희. 한 국가의 정상하고 네. 그 당 대표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콜라를 그 음료로 대접하는 것도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사실 예 한동훈이 콜라를 좋아한다 그러더라도 콜라에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제로 콜라도 네. 있고 닥터 페퍼에서도 제로 콜라가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면 정치인은 모두가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그 뭔가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 정도의 애정을 보여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좀. 아 제로 음료를 전부 싹 다. 네. 네, 콜라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콜라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멕시코예요. 멕시코에는 콜라세라는 게 있습니다. 헉! 못 먹게 하려고. 심지어 아이들 이유식도 콜라로 해요. 진짜. 동훈이가 지금 멕시코 피를 한번 의심해봐요. 그게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게 멕시코 사탕순수가 그렇게 맛있대요. 아, 그러니까 멕시코 콜라는 설탕 대신에 사탕순수를 넣어서 만드는데 그게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음에 마 그 한검사 니나 잘 알지? 군사부 일체 군주와 검사와 연구인은 하나다. 이건 김재훈이에요. 윤석열이에요. 뭔가 한편으로 김재훈처럼 보이기도 하고. 댓글창에 물어봅시다. 저거 김재훈이에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은 1번 김재훈 2번. 작가님이 잘못하셨네. 한검사 니나 알지. 그러니까 군주와 검사와 영부인은 하나다. 친할 때는 넥타이도 사주고 뭐도 다 사주고 그렇게 챙겨주던 사이가 지금 완전히 벌어져서 사실상 저런 싸움을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지탄받아야 될 짓입니다. 저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예요. 댓글창은 김재훈이라고 하는 평이 훨씬 많네요. 2번이 훨씬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저키. 아, 자 다음 가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술을 한 번도 근데 지금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잠이 열 받아가지고. 네. 어 여보 나 잘했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열받아서 집으로 바로 가버린 후에 그 다음날 아침 일정도 취소를 한 것이 그날 밤에 아침 드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동훈아 내가 너라면 내가 구속된 한이더라도 한동훈 뺨 때리고 나온다니까. 아니 윤석열 뺨 때리고 나온다니까요. 완전 개삼전도의 구력이었다고.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 있는데 또 이제 장인어른이 어른거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모든 행동을 상상으로만 합니다. 술 먹는 것도 상상으로. 상상으로만 하는. 자 동거 노인님 진로 마셔라 제로 슈가다. 제로 콜라 마셨으니까. 야 저기 그냥 서 있는 그림인데요. 답답한 애님 손 떠는 것 같은데? 부들부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소주는 다 제로 슈가입니다. 왜냐 사카린도 설탕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단맛 사카린 안 된다. 좀 아스파탄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요건 그 한국 만편 그래도 약간 품위가 있어요. 셀프 주유소. 그러니까 지금 쇄신을 하려고 그 기름 주유구 있잖아요. 요거를 아무리 땡겨도 안 나오는 거야. 동력이 없어갖고. 저 주유소에는 대통령 마크가. 절대 나한테는 협조할 수 없다. 호스가 나오지 않는. 예. 자 여러분 재밌으면 새날 구독. 진짜 구독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큰일 나시려고 그래. 자 경남 도민 일반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저게 뭔 줄 알아요? 저거는 뭐라고 애기, 부르는지 알아요? 아기 태어났을 그렇죠, 때. 그렇죠. 아기 태어났을 때 아니에요. 나 아이 어린 것들 아들 진짜. 태어났을 때. 내가 인마 그저 그렇다고 무슨 줄? 만주에서 말장사할 때 예. 금줄이라고 해. 금줄. 금줄. 금줄이라는 게 뭐냐면 금이 없는데. 아 들어봐. 금줄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출입 금지할 때 금이에요. 아.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한동훈 들어오지 마라고 금줄이 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 금줄이라고 해서 왜 금이 없냐고 물어봤던 그런 그 무식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게 지금 숫 따고 고추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태어나면은 고추를 걸고 여자애가 태어나면은 아마 숨만 걸고 막 이랬던 거 거예요. 그 이제 애군을 막겠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한동훈한테 지금 이게 금출 쳐져 있는 거죠 지금. 동훈이 때문에. 진짜 저거는 어렸을 때 진짜 내가 그 만주에서도 봤고요. 연변에서도 봤고요. 웃어야 된다 니들아. 나 진짜 같아가지고 니들이 안 웃으면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죠. 아니 그게 뭔가 좀 농담처럼 들려야지 웃긴데 뭐 진짜 같잖아요. 당신들이 안 웃으면 내가 진짜로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 돼버린단 말이야.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지. 하셨잖아요. 그다음 보험사 찾은 윤석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분명히 했죠. 그래서 오늘 개방이가 돌을 팝니다. 화강암 팝니다. 자, 가장 단단하고 저렴한 돌 화강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있죠. 본 제품은 우수한 국내산 정품 규장질 마그마로 타격감과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용산 돼지에게 바로 사용해보세요. 용산 지가 뭐라러 할 때 그 지. 그렇지. 용산 지에게 바로 사용해보세요. 나는 왜 돼지로 보일까요? 자, 여러분 돌 사세요. 화강암. 근데 실제로 돌 던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벌금 50만 원. 봐, 윤석열 선거 복도 돌 던져 회선은 60대 벌금 50만 원. 근데 이거는 본인이 던지라고 했잖아요. 아,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어깁니까? 말은 이미 윤석열 같은 캐릭터는요. 진짜 돌 날라오면 오줌 쌀 그런 캐릭터예요. 무서워가지고 뭔 돌을 던져 돌을 던지기네. 그런 배포가 없죠. 마누라랑 이혼할 배포가 없죠. 마누라한테 약점 잡혀 살죠. 그러니까 국민을 택하지 않고 김건희를 택한 거 아닙니까? 저 돌이라는 게 그냥 차라리 일반 돌이면 상관이 없어요. 탄핵이고 감옥이라고. 에휴. 다음. 자 이제 지금 그 고립돼 있는 한동훈 한 대표님 회동 이후 더 고립된 느낌은 저만의? 요거는 이제 뭐 어떤 그 어떤 가치관을 많이 넣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만 평도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재미라 의미가 별로 없는. 네. 근데 사실 저 고립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동훈이 처음에는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찌질하고 모자라 보이는 이미지를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아주 대차게. 뭐 예를 들면 회동 결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못 하는 거죠. 자 다음 음료는 제로 콜라 성과는 제로 만찬은 제로 제로 재료. 제가 추경호 추경호만 음료는 제로 콜라 성과는 제로 만찬은 제로. 아 근데 저는 추경호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다음 국회 때 뭘 무슨 일을 하려고 저러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지역구가 TK이기 네. 때문에 온갖 개차반을 해도요 당선되잖아요. 에휴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소개해드려요. 최경락은 오늘도 이재명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경락 안 껴줘 너. 너 그냥 기다려. 자 두고 보니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 거죠. 근데 지금 앵무새? 두고 보자. 한동훈 그러니까 앵무새가 제대로 들었나 보네요. 말투도 똑같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자협회보 만평입니다. 도이치 김여사 불기소 영장 청구 거짓말. 저게 코가 길어진 거겠죠. 처음 봤을 때는 유니콘인가? 검찰. 예, 검찰 코가 길어진 거짓말쟁이.
네. 저러고도 검찰 하면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저 이 그림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 걔가 너무 잘 생겼어요. 그러나. 그래 웬만한 사람보다 네. 잘 생겼어. 그러니까 부러워. 왜 부럽지? 자, 여러분 검찰은 해체해야 되겠죠? 네, 해체해야 됩니다. 지금 뭐, 박살내야 뭐 탄핵 이런 것보다 나는 일단 목표는 해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가겠습니다. 조선인 잡는 조선인 대전 현충원의 8명 안장. 어제 나온 엊그제 나온 보도입니다. 와. 국정감사에 드러난 거죠. 조선인 잡는 조선인 대전 현충원의 8명이 지금 안장돼 있답니다. 애국지사 곁에 누워 국가의 영예를 누리는 참담한 해지. 그 8명이 지금 특정됐다는 얘기는 파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정권 바뀌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로 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국민의힘 당사 앞이에요. 한동훈 야. 한동훈을 까는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퇴하라고 하는 저 시위 저건 누가 시켰을까요? 김대남이 같은 게 또 누가 하나 있나 본데. 그렇겠죠. 저 들고 있는 저 피켓을 확대해 봤더니 30년 구형 벌금 1185억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주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또다시 탄핵 겁박 뽕부라 당대표 한동훈 즉각 사퇴하라. 근데 저 한동훈이 저 탄핵 그 수사할 때 그 책임자는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거 사기 탄핵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이었죠. 네. 그런데다가 저 뽕부라는 저쪽에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이 움직일 때마다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건 그렇다니까 지지자는 저런 거예요. 여기 이 집회 무대에 스님 한 분 올라오셨는데 난 뒤에 있잖아 배신자 한동훈 사퇴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방패에 쓰여 있는 문구가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문구로 유명한 사람 또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스님인가? 빨갱이는 죽여도 네, 빨갱이는 돼. 죽여도 돼. 저거 저렇게 스님 옷 복장까지 하고 나온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직업의 다양성에 뭐 의사 표현의 다양성 아니겠어요? 저거 처벌해야 돼요. 그렇죠. 사삼이 그렇고 광주가 그렇고 빨갱이라고 누명 씌워서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저 중이 어느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소속 파악해서 그 종교 교단에서는 징계를 하거나 어떻게 파면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런 사람들 대부분 소속되어 있는 종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예요. 아무래도 이게 장사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승복을 입고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네. 예. 저게 돈이 안 된다면 왜 저 짓을 하겠습니까? 성호 스님인가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호. 왜 쉽게 표현하면 그구 땡종 뭐에 왜 중들한테는 그 님자를 붙여야 돼요? 그냥 스 성호스 성호스 아니 왜 님자를 붙여야 되냐고 우리 누구 누구 정광훈 목사라고 하지 누가 네.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해요? 성호스 네. 성호스 아,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거예요. 이미 국민의힘은 한동훈파, 윤석열파가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들 지지자 안에서 자기가 대척당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미 한동훈은 저쪽에서는 좌동훈이라고 부르지 한동훈이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좌동훈 얼마나 왜, 멋있습니까? 왜? 왼쪽 저 꼭지가 더 크대요. 왜 좌동훈입니까? 한동훈은 좌파이기 때문에 아예 좌동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